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문 해고록 김정숙 외교 공방 여 특검해야 야 김건희 방탄 몰타기라는 기사입니다. 국힘 혈세 사적 집행된 범죄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 민주 김정숙 소환의 프레임 전환 당군 할아버지부터 특검해야 라는 기사인데요. 여야는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해고록에서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는 밝힌 데 대한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해야 한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등 이른바 삼김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물타기용 방탄 발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정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4억 원의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을 지탈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냐며 회개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했고 초청장에 보내진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사무총장은 이러한 정황은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 버킷리스트의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상대 당에 대해서는 없던 의혹도 만들어 침소봉 대하면서 자당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 아닌 내로남불 몰렴치란 꼬리표를 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해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재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사안인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어 합리화하고 미화하려다가 배현전 의원한테 대치기 당하고 확인 사살 당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전용기 투어 사건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신속히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가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여당의 김정숙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서 물타기용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오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하려면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특검을 해야 한다며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안 하기 위한 방탄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에서 여권 내 김정숙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이라며 셀프 초청이라는 것도 사실 관계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인도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관계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우리나라 역대 영부인들은 줄줄이 코가 깨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관례예요. 관례. 이게 추접스러워야죠. 이제는 도마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바로 시계 카메라를 달고 당선 후보에게
섬을 공세로 함정을 파뜨린 다음에 카메라로 찍어서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이 텐트 사건이 그거잖아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 사람 다. 어느 당이든 야당만 되면은 영부인 공격수 공격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당만 되면 여당 영부인 공격수가 되는 것이 여야 할 것 없어요. 더민주도 그렇고 저기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다 똑같아. 우리나라 고질병이에요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영부인 가지고 우리나라만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해도 너무해요. 우리 정치인이나 국민 언론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있는 것이 바로 병이에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 이효 여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전용기 타고 대통령을 그 해외 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 저기 김대중 대통령은 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이효 여사를 자기는 아내지만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노세한 김대중 대통령이 일정이 바쁘면은 이효 여사가 참 그 학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겸손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요란을 떨지 않고 조용히 뭐 저기 그 전용기 타고 가서 대통령이 해외에서 봐야 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왔어요. 이효 여사가. 그런 내조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참 이효 여사가 겸손하기도 했지만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죠. 영부인들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이바지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너무 시시콜콜 시비를 거는 건 국가 발목 잡기에 행포라고 국민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해외에 나가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을 대통령 영부인을 입혀서 국가 대표로 내보내야지. 그러면 오일장 바닥에서 그냥 제일 그 하치를 사다가 해다가 국가 대표에서 영부인한테 입혀요. 제일 최고급 명품 핸드백에다 명품 옷을 입혀서 우리나라 대표에서 이만큼 살 만큼 사는데 대통령 영부인들 그렇게 좋은 걸 입혀서 우리나라 국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뭐 외모 뭐 명품이 국위를 위로 그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 걸맞게 잘 차려 입은 영부인이 해외에 나가서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영부인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기를 원하지. 왜 이렇게 저 찍고 까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 저기 저 김정숙 여사나 뭐 저기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뭘 어쨌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나 다 이번에도 그 워싱턴 뉴욕 뭐 미술관에서 우리나라의 사리를 다시 가져온데 쾌거를 참 했잖아요. 그 뭐 다른 20년이나 지난 것을 영부인이 가서 그렇게 똑똑하게 일 다 처리해서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사리가 돌아와 우리나라가 뺏기고도 지금 못 찾아왔는데 아 영부인이 가서 그렇게 찾아오고 김정숙 여사도 저기 대통령이 바쁘면 영부인이 전용기 타고 가서 그 놀러 갔겠어요. 그 간 김에 인도하고 우리 한국이 문정부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였죠. 그거 계속 계승 이어 발전해야지 자꾸 파티 짓고 김건희 여사는 당선되자마자 더민주당이 함정을 팠잖아요. 손목시계에다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선물 주면서 다 찍어다가 갖다가 올려서 미끼를 전부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김건희 여사를 이 사건에 끌어들여서 뭐 김혜경 정하고 김정숙 여사 다 싸잡아서 넣으려고 벌써 그냥 함정을 판 거예요. 이게 카메라로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 선물 주는 거 다 찍어다가 이거 한 것은 김정숙 여사나 이혜경 여사 그 사건을 갖다가 저기 마무리 그 같이 섞으려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이게 함정 파서 올매 건 거죠 이게. 참 한심한 것이니 나는 이 세 김 여사들을 다 덮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더 심한 것들 털어서 먼지 안 난 놈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두 영부인들은
뭐 다시는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해서 안 되고 뭐 김혜경 저 여사는 뭐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기 이 삼김 여사들 더 이상 추접스럽게 이런 걸 까디 짓고 이렇게 국가의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함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삼김 여사들 다 더 이상 덮어둬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오늘 류원 2024년도 5월 20일자 기사예요. 문 해고로 김정숙 외교 공방, 여 특검해야 김건희 방탄 물타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